한국 신화그룹이 2012 런던 올림픽의 최대 스폰서로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시작된 이래 재계 순위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며 성장 또 성장하여 마침내 세계적인 수준으로 우뚝 선 기업이 있었으니 그 이름 신화. 전자, 정유, 자동차, 유통, 통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신화라는 두 글자를 모르고 살긴 쉽지 않은 만큼 거대한 왕국을 이룩한 대한민국 대표 재벌이다. 유사일에 최초로 수출 100억 불의 금자탑을 달성했던 어느 날 청와대로 불려갔던 이 그룹의 창립자는 훈장을 받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각하, 제 손준 녀석들이 다닐 학교를 짓게 해주십시오. 사단법인 신화학원. 대한민국 교육제도 사상 전무후무한 이 학교 재단을 위해 경제개발이 평등교육보다 더 중요했던 당시의 대통령께선 특별법까지 만드는 호의를 아끼지 않았고 이제는 신화학원 출신 하나 없는 집안은 명함도 못 내민다는 속설이 생길 만큼 명실공히 상위 1%, 1%에 의한 1%를 위한 기족학교로 아성을 쌓아가고 있다. 웬만한 상류층은 태어나자마자 신청을 해도 못 들어온다는 신화 유치원을 시작으로 한번 입학하면 초중고교는 물론 신화대학까지 논스톱으로 진학 가능한 엄청난 특혜로 인해 입시 열병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질시의 대상인 동시에 로망인 학교. 하지만 이 선택받은 신의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 안에서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아이고, 니나, 이거 어떡하냐? 이 새끼가! 잡아!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예, 저 잔디 세탁에서 배달 왔는데요. 예. 예, 감사합니다.
나가! 옥상에 있던데 지금! 야, 진짜? 에이,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완전 생방이라니까. 진짜야, 진짜? 이민아? 내 말이 맞지? 쟤 일주일도 못 버틴다고 했잖아. 야, 그래도 3일은 버텼잖냐? 3일이 아니지. 정확히 말해서. 니들이 원하는 게 이거지? 그래. 원하는 대로 해줄게. 넌 뭐냐? 저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배달 왔는데요. 잔디 세탁 3만 원입니다. 알았어. 알았어. 2만 5천 원. 체육복은 서비스 대신에 방골 트는 거예요. 나 죽으면 우리 집에 청구해. 아, 진짜 그러지 말고. 죽어? 지금 죽을 거예요? 왜요? 아니, 이렇게 좋은 학교 다니면서. 여긴 학교가 아니야. 지옥이야. 저기요! 진짜 지옥은 밖에 있거든요. 입시 지옥이라고 들어봤나? 넌 F4라고 들어봤어? F 뭐야? F4? 그게 뭐예요? 걔네들한테 레드카드를 받는 순간 전교생이 사냥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아니 그것들 그냥 가만히 둬요? 원래 찌질한 놈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개폼 잡는 거거든요, 그거. 아, 우리 학교 같았으면 내가 그냥 확 잡아다 그냥 작살을 그냥 내주는 건데. 좋겠다. 네 친구들은. 에? 너 같은 친구를 둬서. 특권교육 1번지 신화고에서 벌어지고 집단 있는 집단 따돌림의 희생자를 구해낸 것은 재벌도 명문 자제도 아니 우연히 세탁 배달을 간 평범한 서민 여고생이었다. 돈으로 대학에 주도 면제받은 신의 자식들. 그렇게 할 일 없으면 수능이나 봐라. 특권도 이 정도면 사형감이다. 진화그룹은 자포가라. 자식분 입장에서 용서가 안 됩니다. 내일부터 신한마트 가지 맙시다. 신화그룹 자포가라. 자포가라. 신화그룹 자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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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교육 철폐하라! 저는 지금 신화고 집단 따돌림 사건 진상파악과 특권교육 철폐를 위한 시민 촛불 모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왜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오게 되셨습니까? 제 친구도 이 짐이 아니 왕따 당하다 학교 자퇴했거든요. 우리는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다지만 걔네들은 힘든 것도 집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잔디야, 네 별명이 뭔 줄 알아? 서민 영웅 원더걸. 그대가 진정한 이 시대의 원더우먼입니다. 금잔디 세타스 화이링! 원더걸을 신학으로! 너 그만할래!
멋있다. 근데 그 플라워포 말이야. 진짜 그렇게 꽃미남 될까? 한 번만 가까이서 보면 소원이 없겠다. 플라워포? 플라워포는 무슨 플라이포겠지. 내 말이야, 똥파리들. 그가 무슨 영재학교입니까? 아, 외고도 과학고도 아니고 그냥 뭐 말 그대로 부자학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평등국가 아닙니까? 그런 부르주아학교는 죄송합니다, 장님. 지금 그룹 홍보실과 관련 업체들이 총력을 기울여 여론을 진화. 진화? 이게 지금 진화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들 입에서 어떻게 감히, 어떻게 감히 준표 이름이 나오게 만들어요? 면목 없습니다. 여론이 왜 무서운 줄 알아요? 무식하기 때문이라고. 한번 미쳐 날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고.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안 통하지. 불은 지른 놈더러 끄라고 해야지. 회장님, 총리 씨 전화 연결됐습니다. 아, 네, 전화 바꿨습니다. 네, 일이 점점 재미있게 돼가네요. 아유, 팔자에도 없는 파파라치 때문에 도망까지 다니고. 배달 한번 잘못 갔다 완전 똥밟았네. 씨, 신화고구의 폭포고 진짜 멀미가 난다, 멀미가. 다녀왔어. 아이고, 저 마치 모릅니다. 잔디야. 우리 잔디. 얼른 인사드려. 신화그룹. 회장님실에서 나오셨대요. 에? 그 유명한 원더걸을 이제야 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안 밀었거든요. 진짠데 그 F4인지 뭔지 걔네들 다름이 아니라 잔디야, 우리 딸 놀라지 말고 들어. 너 내일부터 신화고등학교 다니기로 했다? 다니기로 했다! 사실은 날 이쁘게 봐주신 회장님께서 특별 장학생으로 받아주신 거야! 받아주신대! 장학생? 내가 왜? 저희는 금잔대왕을 누나 중학교 때까지 수영했잖아. 다시 수영하래! 수영하래! 싫어. 어? 아니 왜? 누나 미쳤어? 저는 그냥 이대로가 좋거든요. 그딴 학교 어울리지도 않고요. 별로 다니고 싶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 주시면은. 찍! 잔디야.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 아, 다시 한번 생각할 것도 없이 내일부터 나갈 겁니다. 찍! 찍!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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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일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네, 제가 목에 줄을 매서라도 기필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실장님, 낙장불입이라는 말 아시죠?
지나고 지나고. 누나, 살다가 이런 날 올 줄 진짜 몰랐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나 동생인 게 자랑스럽다. 너 이런데도 안 간다는 말이 나와? 그리고 거기 등록금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그래도 싫어. 엄마, 나 진짜 싫어. 아니, 남들은 공부를 잘하고 돈 있어도 못 들어가서 안달인데 왜 싫어? 엄마야말로 부자들 학교에다가 돈질한다고 입에 거품 물 땐 언제고! 거야, 그 땀에 떡일 때 그 배가 아파서 하는 소리고. 야, 이거는 솔직히 그 마른 하늘에 돈벼락 친 건데 안 좋을 사람이 어딨냐? 몰라. 어쩐지 불길해. 암튼 뭔 소리를 해도 절대 안 갈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예? 너 수영 좋아했잖아. 수영장에 있는 학교 다니고 싶다고 했잖아.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그깟 수영장에 팔려가래로 보여? 안 가. 싫어. 절대 못 가! 잠깐만 앉아계세요, 아가씨. 다녀오겠습니다. 금잔디, 화이팅! 가와. 난 여기 있고 하나 누가 샀는 줄 아냐? 누군데? 구중. 그 대박이다. 솔직히 스타일은 내가 낫지 않냐? 나 한 번 빌려줘. 나부터 나부터. 거나?
저 수영장이 어디 있죠? 아, 저쪽. 감사합니다. 아, 실례했습니다. 하던 거 계속. 안녕히 계세요.